안녕하세요. 보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돼지고기는 이렇게 도톰하게 준비했습니다. 김치도 돼지고기 도톰한 거 싸먹기 위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놨습니다. 양념으로 고추장하고 마늘하고 후추, 참기름, 올리고당, 맛술하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. 야채는 대파하고 양파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양파 썰어주세요. 대파입니다. 먼저 돼지고기에 맛술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짬내를 예방합니다. 마늘 듬뿍 한 스푼 넣어주세요. 후추 넣어주세요. 고추장 듬뿍 두 스푼 넣어줍니다. 두 스푼 넣어주세요. 참기름 적당량 넣어주고요. 올리고당 두 스푼 넣어줍니다. 돼지고기에 간을 해줍니다. 도톰하게 잘라서 김치하고 같이 넣고 볶아가지고 김치로 싸먹을 거거든요.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. 밑간한 고기에 김치를 다 넣어줍니다. 섞어주세요. 고기를 먼저 볶아도 되는데, 김치하고 같이 간이 배겨가지고, 김치하고 오랫동안 같이 볶으면 김치가 더 맛이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볶을 팬에 구워주세요. 가장자리에 이렇게 기름을 조금 둘러줍니다.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볶아냅니다. 양념이 굉장히 맛있게 잘 됐어요. 돼지고기가 익을 때까지 센 불에서 다글다글 볶아주세요. 양파하고 대파 넣어줍니다.
알겠습니다. 한 접시 담아낼게요. 담아내기 전에 소금을 뿌려줍니다. 담아내겠습니다. 팔을 위에 고명을 얹고 꼭 통깨로 솔솔 뿌려주세요. 부산 아줌의 표 돼지고기 김치 조림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